토끼니네 단단 놀이터 우유? 네. 구독해주세요. 아! 토린이들 안녕. 나연이요. 다리나 같이 놀아요. 오늘은 무무용 해서 맞추는 게임을 할 거예요. 우와! 시작 게임 볼까요? 고고고! 자, 오늘은 바로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인데 요즘에 시청자분들이 진짜 많이 신청해 주는 거거든. 모르겠어. 왜 그렇게 많이들 신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을 꼭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하는 거야. 잘할 수 있겠어? 아! 잘 그거 못했어. 못했어? 옛날에 했잖아. 언제 했어? 아 맞아, 옛날에 했어. 엄마가 맞아. 친구. 맞아. 우리 옛날에 한 적 있다. 2야, 2. 오, 그러다 보니까 2네. 3분 내로 10문제를 맞추면 자, 이렇게 아이스바 사탕을 줄 거예요. 아이스 사탕. 우와, 롤리팝 아이스 사탕을 줍니다. 나 저거 좋아. 아. 엄청 먹고 싶어. 근데 만약에 실패를 하면 이게 몸으로 말해요, 게임이잖아. 실패했을 때 벌칙은 온몸으로 자기 이름 쓰기. 다리는 치운데? 그건 엉덩이고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준비 시작. 가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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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래. 맞아. 오! 이런 이쁘다! 아! 아!
10문제 맞힐 수 있었는데. 벌칙을 해야 돼요. 싫어. 이런 나! 됐어요! 어. 자, 온몸으로 이름을 써야 됩니다. 자, 온몸으로 이름 쓸 수 있다. 준비, 시작! 가슴으로! 가슴으로! 배로! 배로 이름 쓰기! 머리로! 머리로 이름 쓰기! 손바닥으로! 마지막 엉덩이 뒤돌아 엉덩이 마지막 엉덩이 야! 엉덩이 얘들아 벌칙하느라 수고했어. 그래도 나리다리 벌칙 열심히 하고 문제도 열심히 했으니까 엄마가 이거 줄게. 고맙습니다 에바. 고맙습니다. 저 오 맛은 똑같아. 토박박 수박박 도수박 도수박 맛있어요? 먹어. 구독해줘도 돼요.